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수혜주 찾기 작업이 한창인데요. 자, 어떤 종목에 저희가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인플레 감축 법안이 원래는 더 큰 규모였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 취임한 이후에 가장 큰 어떤 프로젝트였는데 그동안 쉽사리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통과가 됐습니다. 조금 축소된 감은 없지 않지만 이 법안의 배경이 어쨌든 간에 지금 살아서 통과가 됐다는 게 바이든 정권한테 굉장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의미 있는 것이고요. 규모가 축소가 됐으나 그 골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쪽이 역시 그 가장 먼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대당 987만 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한다. 근데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재, 리튬, 니켈, 코발트 이거를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니켈, 코발트, 우리나라는 이제 뭐 NCMA,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불리우는데 그것에서 이제 물질을 3개를 쓰느냐, 4개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 SDI 같은 경우 혹은 SK온 같은 경우는 보통 에코프로 BM으로부터 받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아까 또 SK온 겹치는 SK온은 서로 겹치고 있고 이런 그 회사들은 LNF에서 받고 있는데 LNF는 보통 NCMA, 에코프로 BM은 NCA 혹은 NCM. 거기에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그 요것들을 조합을 한 것을 전구체라고 하고 여기다 리튬을 더하면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전구체 그리고 원재료 부분에서 그 중국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의 요 3원 개, 4원 개 물질을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었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전구체나 그 이전 단계의 원재료 물질이 중국 거라면 그러면 여기서 또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미에서 제조한 배터리 주요 부품 양극재, 음극재 전액 분리막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 IRA 법안의 핵심 내용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 미국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고 세계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테슬라의 전기차를 구입을 할 때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니까 테슬라가 굉장히 지금 수혜를 받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테슬라 향 기업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테슬라 향은 LNF, 하이니켈 NCMA 양극재를 테슬라에 공급하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이 테슬라에 공급하게 되고요. 원통형 배터리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듭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LNF에서 하이니켈 NCMA를 만드는데 만약에 전구체나 원재료, 그러니까 원재료, 전구체, 그리고 요 3원계, 4원계, 그 다음 배터리,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전구체나 그 이전 물질이 중국에서 주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배터리는 한국 거다. 그리고 물질은 3원계, 4원계 물질은 한국 건데 여기서 문제는 거기 전구체가 중국 거다. 이렇게 태클을 걸 수가 있겠죠. 근데 LNF는 자회사의 LNF 지금 저기 만드는 게 있습니다. 전구체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LNF 머티리얼즈. 그래서 요 전구체 만드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뭐 전구체 부분을 만약 걸고 넘어진다면은 국산화를 시키면은 되는 그런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전 최고 기술 책임자 JB 스트라우벨이 나가서 차린 레드우드라는 회사. 이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랑 LNF가 손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유리하냐면 지금 그 LNF라던가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워낙에 지금 강한데 뭐 이 금속 가격이 좀 급등을 해서 연초까지
좀 불리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판가에 인상을 시키더니 이게 의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밸류체인에서 의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라갔잖아요. 왜냐하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세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밸류체인에서 의뢰 입장에 있는 이런 양극재, 음극재, 전액, 분리막 이런 업체들도 그 윗단에 어떤 내재화 문제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캐파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 슈퍼 을인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제 다 이제 성숙화된 시장으로 접어들어가 버리면은 윗단에서부터 내재화가 이루어져서 밑단에 있는 을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전기차 시장이 성숙화된다. 그러면 이제 넉넉하게 이제 뭐 다 남아 도니까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를 내재화를 시켜버리겠죠. 그럼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에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를 만들고 LG화학이 첨단 소재를 제공하는데 양극재 첨단 소재 사업부에서 양극재를 제공할 때 그럼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우리 거에 양극재를 다 지급해버리겠다 제공을. 그럼 LNF권은 안 써도 되는 거죠. 성숙화됐다면. 그러면 이제 LNF는 이제 정말 밸류체인상에 원래 있는 지위인 을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부족하니까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앞으로도 배터리는 부족하고 그러면은 배터리의 4대 소재는 당연히 부족하고 이러니까 밸류체인의 각각의 그 포지션에 따라서 모든 그 수혜를 모든 기업이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밸류체인 아래에 있더라도 지금 전기자동차가 맨 위에 있고 그다음 배터리가 있고 그 밑에 4대 소재 중에 이제 양극재가 있죠. 거기에 속한 게 LNF죠. 근데 LNF는 지금은 상황이 너무 좋으니 이 밸류체인에서는 이제 세 번째 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속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판매 가격에 양극재에다가 가격을 매겨도 배터리 업체에서 아 그래 우리는 지금 잘 팔리니까 전기차가 그렇게 받아줄게. 그럼 배터리 회사에서 또 배터리 가격 올려서 전기차에 넘길 때도 전기차에서도 아 우리 전기차 잘 팔려 배터리 가격 그래 금속 가격 올렸지 받아줄게. 지금은 이렇게 다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금속 가격이 지금은 빠져 있지만 연초만 해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여기서 더 치솟아 올라서 금속 가격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버리면 리튬, 니콜, 니켈, 코발트 이 가격 이것을 판가에 계속 인상을 시키는 지금 상황이 좋은 것은 인정을 하겠으나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아무리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해준다고 해도 전기차 가격이 이거를 다 인상분을 해가지고 만약에 보조금을 받았는데도 지금 너무 비싼 가격으로 오르면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꺼려하게 돼서 이 전기차의 그 수요가 줄어버리면 그럼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전기차 수요가 줄고 배터리 수요가 줄고 양극재 수요가 주는 그러면 이제 원래 을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까 봐 겁을 냈더니만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가 않고 지금은 전기차 수요가 그냥 쨍쨍하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 나왔고요. 어닝 컨센서스 상회가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좋게 보고 있으니 증권사에서도 허들을 꽤 높게 잡았겠죠. 근데 그걸 뛰어넘은 겁니다. 그리고 LNF는 오히려 지금 컨센서스 상회가 아니라 컨센서스 하회가 나왔어요. 근데도 주가는 쨍쨍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금속 가격이 빠지기도 했지만 빠지기도 해서 그게 또 유리해졌지만 금속 가격이 지금 올랐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양극재 업체들이 판가의 인상을 시켜도 배터리 업체나 자동차 업체에서 충분히 받아줄 만큼 성장이 너무나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이 만약에 금속 가격이 계속 다시 오르거나 아니면은 전기차의 수요가 줄어들까봐 이 자동차 회사에서 더 이상 인상은 안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할 경우에를 대비해서 미래의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레드우드랑 협약을 한 거예요. 힘을 합친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그럼 지금 정말로 리튬 니켈 코발트 가격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지속이 더 확산이 돼가지고 금속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급등을 했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레드우드라는 회사에서 전기차 배터리 팩을 폐 배터리를 회수해서 이 네바다 공장에서 재활용을 해서 다시 배터리 생산에 넣는 아 그러면 이 폐 배터리에서
희유 금속들을 추출해가지고 다시 쓰면 금속 가격이 오르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지.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어필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희유 금속을 재활용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양극재에 비해서 저기 원재료 가격이 그렇게 높게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또 테슬라의 전 최고 기술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LNF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뭐 전구체 부분도 자회사에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뭐 한때 얘기 나왔던 LFP 배터리 있잖아요. 그것도 LFP 배터리도 옛날에 연구 개발에 성공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테슬라의 전 기술 책임자가 연관되어 있는 폐배터리 회사 레드우드랑 협약을 한 데다가 지금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게 또 테슬라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이제 987만 원의 보조금을 세액 공제 형태로 지급받는다는 법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테슬라부터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지금 이 LNF 그다음에 레드우드까지 전부 다 지금 좋아지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 우리나라의 소재 업체 중 테슬라 향이 가장 강한 이 지금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GM 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테슬라 향이 강한 것은 LNF겠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좀 훑자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아까 말한 나중에 내재화를 시켜버릴 수도 있는 LG화학의 첨단 소재 사업부. 지금 롯데케미칼하고 LG화학이 똑같이 화학업종으로 지금 대접받고 있죠. LG에너지 솔루션에 나가서. 근데 LG화학의 주가가 더 좋습니다. 그런 이유는 롯데케미칼은 100% 순수 화학인 반면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첨단 소재 사업부에서 LG에너지 솔루션에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이 다른 거죠. 그래서 LG화학이 양극재 공급업체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LNF가 있고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 있고 그다음에 또 5대 5위까지 넣으면 코스모 신소재가 있겠죠. 여기서 LNF 에코프로비엠은 거의 100% 매출 비중이 양극재입니다. 근데 코스피에 상장된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에는 음극재 사업도 하고 양극재 사업도 하고 다른 부분도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양극재 매출 비중은 20%대입니다. 그러니까 양극재가 굉장히 강조가 돼서 포커싱이 맞춰진 시장에서 포스코 케미칼은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비엠 LNF랑은 다른 움직임을 보인 것이죠. 그리고 이 코스모 신소재도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비중의 20% 정도가 양극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대 양극재 업체를 봤을 때 순수하게 양극재 쪽 매출 비중이 그냥 절대적인 부분은 에코프로비엠 LNF예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LNF가 5대 양극재 업체 중에서 둘이 약간 콤비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고 차트도 똑같은 거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후발주자인 것이고 전체적인 캐파도 작고 매출 비중도 적으니까요. 그리고 LG화학은 화학 분야가 있고 포스코케미칼은 음극재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 그래서 5대 양극재 업체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고 그중에 테슬라 향이 가장 강한 LNF가 큰 수혜를 받게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가장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태양광 쪽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요즘 유행하는 태조 이방원이라는 거기에 결국 들어가 있는 부분의 두 개예요. 태양광 그리고 이 조선 그리고 2차전지 방산 원자력까지 해서 태조 이방원 중에 2차전지 태양광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 인플레 감축법안에서 유리한 부분이 2차전지 태양광 쪽을 꼽은 것이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생에너지 설비 기술 투자비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을 또 해주고 투자 세액공제 혜택 기간도 확대해서 늘려주겠다. 여기서는 당연히 하나솔루션이 혜택을 봅니다. 네. 일단 분야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거는 미국 중심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어떻게든 미국에서 생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이 되더라도 거기 들어가는 원재료가 다 미국 혹은 미국하고 FTA를 맺은 국가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편지에 공장이 있는 업체가 유리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나온 거죠. 하나솔루션은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1위인데다가 조지아주의 미 모듈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걸릴 게 없는 거죠. 미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미국 현지에서 생산이 되고 있지. 그러니까 메이드 인 이 미국이지. 그러니까 그게 이 다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올해 기준으로 1.7기가와트 용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1,400억 원의 세제 혜택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하나솔루션이 조지아주 모듈 공장 용량을 3.1기가와트까지 확대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로 나온 거죠. 2,600억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의 주요 자회사. 하나솔루션에서 이 주요 자회사가 하나 큐셀이 있고 또 하나솔루션의 자회사가 화학 부분이 또 있죠. 근데 이제 화학 부분은 적자가 났는데 하나 큐셀은 흑자가 났죠. 하나 큐셀은 미국 주거용 태양광 시장 점유율 1위. 그리고 미국 상업용 시장 점유율 1위. 둘 다 24%, 20%로 20%가 넘는 점유율로 1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이 하나솔루션이 1위고 아까 주거용 태양광 시장, 상업용 시장이 하나큐셀이 다 1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OCI로 대변되는 이 원재료 부분의 업스트림 부분은 하나솔루션이 없지만 그 부분은 이제 중국하고 굉장히 치열한 시장이잖아요. 이 미들스트림, 다운스트림으로 갔을 때 이 모듈 그리고 이 태양광 발전소 운영하는 이 부분에서 미국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OCI는 이제 중국 태양광 원재료 시장이랑 경쟁을 하고 당연히 태양광 시장의 그 원재료 부분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 중국이 이 뒷부분, 미들스트림, 다운스트림도 노리고 있겠죠. 근데 이게 마침 딱 좋잖아요. 미국이 아까 뭐라고 했죠? 미국 중심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중국 태양광 시장은 아예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솔루션은 북미에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데 이 잠재적인 적인 중국마저 미국이 쳐내준 거예요. 중국은 이제 어디 가서 해야겠어요? 유럽 가서 비벼야 됩니다. 미국은 아예 차단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법안이 이렇게 통과가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에 어떻게 보면은 방패를 씌워주는 법안이 돼버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은 더욱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된다. 그래서 태조 이방원 중에서 2차전지 태양광 이 두 개는 이 미국 인플레 감축 법안의 버퍼까지 받기 때문에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칼을 든 태조 이방원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차전지에서 LNF, 태양광에서 하나솔루션.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미국 감축 법안의 수혜가 예상되는 2차 전지와 태양광 업체 중에서 LNF와 하나솔루션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